마음 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건 거의 대부분 마음만 먹기 때문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마음 먹은 대로 일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아니 그럼 큰일 나지. 무슨 생각을 하는 이 말을 왜 하셨는지 다시 한번. 네. 네, 마음만 먹으면. 왜냐하면 그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연초에 도토리요? 아니, 도돌이가 아니라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쯤 되면 이제 한 번씩 돌아보게 돼요. 아, 네네. 네, 이제 찬바람 싹 불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죠. 뭐 했지? 뭐 또는 아 내가 뭘 이뤘지? 뭐 이런 거. 그러다가 보면은 마음 먹었었는데 왜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네. 대부분. 네. 나도 그렇고, 쟤도 그럴 것이다. 돼지 될것 같아요. 마음만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초반에 1분기는 그냥 가볍게 준비 운동처럼. 네. 뭐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가볍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 마음을 먹는 것도 뭐좀더 자주 이렇게 좀 자주 생각하고 하면은 그래도 뭐그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래도 계속해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미 없는 기대로 해봅니다.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사실 뭔가 잃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그 해를 딱 돌아봤을 때 올해는 내가 정말 이걸 하나 이뤘으니 정말 다행이야. 이랬던 해가 뭐몇 년이나 있었겠어요. 항상 후회만 남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대부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다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냥 마음이라도 먹는 걸로. 그렇죠. 네. 마음이라도 먹는 걸로. 그렇습니다. 아, 나 진짜 자. 인트로 아작났네. 진짜 오늘 인트로 중에 최악이야, 이게. 아무런, 뭐, 항상 교훈은 없었지만, 진짜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아무런 교훈이 없었지만 기타가 좋은 소리로 저희의 좋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거예요. 자, 우리 항상 부족한 리뷰어지만 네, 좋습니다. 레이코드의 M35 CP는 아주 좋은 기타니까 네, 우리 좋아요. 부족한 부분을 35잖아요. 네, 메꿔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32 같은 경우에는 로즈우드였는데 35로 되게 올라가면서 좋았어요, 네, 그거. 엄청 진짜 좋았죠. 좋았어요.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그32 로즈우드 모델이 이제 9.5, 9.0을 받았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35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대는 되지만 또 약간 걱정도 되는 게 바디가 오크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특수 스펙이에요, 이 특수. 오크라는 건 진짜 딴 데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크는 술통에 쓰이는 줄만 알았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뒤집어 놓고 술을 부으면 굉장히 좋은 숙성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무 스펙이죠. 저 리뷰어 바꿔주실 수 있어요? 네. 아예 좋습니다. 옵션이 없어요. 아, 예, 맞네요. 안타깝죠. 네. 안타깝다. 네. 그렇습니다. 오크라는 바디가 가장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은 381만 1000원. 네. 그러면 바로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었고요. 102.5cm 전장에 두께는 113mm, 9플랫 뒤뚤레가 79mm입니다. 쉐입은 그랜드 콘서트 쉐입에 탑목재가 AAA 그레이드 유로피안 스프루스, 그리고 바디가 방금 보여드렸던 오크인데 저 뒤쪽이 무늬 보세요. 크, 정말 뭔가 야, 술 기운이 느껴지는. 중간중간이 흐릿흐릿한. 네. 흐릿흐릿한가요? 중간중간이 밝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근데 뭔가 무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와, 되게 그 특이하다. 네. 정말 특이하게 블러 처리가 된것 같이 막 그죠? 이렇게 들쭉날쭉해. 예, 네, 프리즘처럼. 맞아요. 그죠? 네. 이렇게 생긴. 신기합니다. 그런 느낌의 오크 바디를 보실 수가 있고요. 피니쉬는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어서 그 와중에 굉장히 반딱반딱. 반딱반딱합니다. 넥은 마호가니고요. 헤드머신은 쉘러 M6 골드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는 46mm 역시 넓어요. 지판은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 브릿지 역시 에보니고요. 그리고 지판 스케일은 25.6인치 650mm. 이거 뭐 동일하네요. 픽업 LRBX 앤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스펙만 봐도 굉장히 비싸 보이죠? 에, 비싸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지금 명호 아, 씨가 제가 지금 갑자기 초반 러쉬 이후 감을 완전히 잃으셨는데. 배가 고파서 그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6.2, 6.2. 아, 또진거 같아. 자꾸 무겁게 달고 계세요. 힘이 아, 없어서. 4 차이. 야, 동점입니다. 동점입니다. 그러면 2승 아, 2무, 2승 1. 2승 1무 2패. 네. 동률이잖아요, 또. 지금 동률이에요.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동률이 나와? 2판 가나요? 네, 2배 판 2.16, 가나요? 2배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16이요.
네, 35 스트로크 사운드 듣기 전에 우리의 또 꿀 아이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스크래치까지 막아주는. 네. 그럼요. 아, 갑자기 기타 디자인이 또 확 변했네요. 그럼요. 전혀 안 어울리네요. 그럼요. 전혀 안 어울려요. 네. 진짜 안 어울린다. 그렇습니다. 자,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밝긴 밝은데 좀 무겁죠. 샤방한데 무겁죠. 네. 힘 엄청 좋고요. 네. 오, 힘 좋다. 소리 되게 좋아요. 좋은 소리. 뭐랄까 레이크루드가 사운드 자체가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튼튼한데요. 네, 옛날보다 코어 근육이 빵 늘어가는 그 느낌. 엄청 튼튼하네. 네.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저는 오히려 완전히 그 정말 연기 피어나는 산신령 연목 같은 느낌에서 조금 더 그런 코어가 생긴 게 반가운 소식 같아요. 기대가 돼요. 네. 와우. 앰프 좋다. 와우. 앰프 좋아요. 아까는 코 약간 코어가 이게 강해갖고 이 배음이 조금 묻혔는데 이건 코어가 있는데 배음이 뒤에서 이야 이러고 있는 느낌. 어우 좋아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아 소리 좋네. 밸런스 굉장히 좋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비슷한 느낌입니다. 미들 코어 쪽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도 배음이 살아있는 그죠. 네. 지난 시간이 좀 반건조 레이크우드, 이번 시간은 운동한 레이크우드. 근데 아 근데 코어 운동을 많이 했어요. 어우 약간 진짜 근대 같네. 이런 느낌 확 이렇게. 그렇습니다. 덩치 큰 근육질 백인 남자. 옛날에는 그 산신령이 이렇게 막 수염 이렇게 싹 하고 흰색 옷 이렇게 입고 도끼를 이렇게 들고 나왔으면 지금은 도끼를 이렇게 들고 아, 포세이돈 같은 느낌. 누구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좀 아,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네,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 엄청 밝잖아요. 네. 그래서 캐칭 더 라이트. 캐칭 더 라이트.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아주 잘 어울려요. 네, 잘 캐칭 어울려요. 라이트가 뭔가 중간에 이제 코어의 힘도 실리고 거기다가 배음도 충분하고 하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그런 기타로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살펴봤고요.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근육질의 그 백인 남성 같은 느낌? 헐크니? 라고 드리겠습니다. 헐크니. 이 오크라는 목재가 생각보다 바디에 매력적으로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레이코드의 사운드 기조의 전체적인 변화일지 아니면 그 특수 오방콜 오크라니 특수 목재에서 나오게 되는 그 특성일지 그건 좀 앞으로 좀 당분간 그렇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크스를 골라가는 소리. 오크스를 골라가는 소리. 오크스리. 네. 오크랑 술이랑 합친 거죠. 야, 오크 술이 골라. 오크 통엔 역시 술이죠. 네. 381만 천 원. 네, 점수 몇 되면? 8.5, 8.0.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무난하게 네. 좋은 점수를 잘 받았네요. 네, 다른 또 로즈우드로 제작이 된 기본 좀 스펙의 그런 기타들은 어떻게 사운드가 변했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네, 레이코드도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길드 기타 할 건데요. 네. 길드가 이번에 저희가 하는 길드는 좀 저가예요.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56만 7천 원짜리인데 이번 올해 말쯤에 이제 US 라인들이 쫙 들어온다고 해요. 네. 또 길드 또 USA 라인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궁금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길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